투부정사 볼게요. 투부정사.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역할은요? 동사가 아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표에서도 잠깐 나섰는데요. 투부정사만 하는 역할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다음에 배우는 것이 동명사인데 동명사보다 투부정사가 역할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명사가 하는 역할이라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혹시? 자, 선생님, 투부정사가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 역할을 한다면 그럼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형용사처럼 명사도 꾸미고, 부사처럼 명사 빼고 다 꾸미고, 뭐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정답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동사가 1단계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비밀이지만 준동사 심화학습이라고 2단계 심화학습이라는 게 또 있어서 사실 동사의 기능이 또 남아있어가지고 더더 복잡해지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고민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볼게요. 그럼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To sleep well is good for health 라고 하면 일단 to sleep well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인데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쵸? is가 동사니까 그 앞에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그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주어처럼 없는 이가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투부정사인데 well까지 붙었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 뒤에 뭐가 올지는 이 동사, 원래 동사였던 이 sleep이 알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심화학습에서 더 깊이 있게 배울 것이지만 다 뒤에 나오는 거, 얘가 뭔가를 딸려서 나오는 것은 동사에게 투부정사 이전의 동사에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예문 My dream is to be a web designer 이렇게 해서 지금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to 동사 원형 B인데 이렇게 얘가 B가 되고 온 명사, 그러니까 보어까지 해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엄청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준동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꿈은 웹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해서 보어 역할 잘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문장. I, 주어, want, 동사, 네, to, met her 해서 이 to met her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를 하나씩 봤습니다. 근데 투부정사는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첫 문장이에요. 자, 첫 문장. 왜냐면 첫 문장이 서두에 투부정사를 써서 주어가 길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긴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어본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 바로 요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진주어, 가주어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길기 때문에 이 주어를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어줄 거야.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주어 자리를 비워놓는 거. 이런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갖추지 않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단어를 넣어줄 건데 뭘까? 바로 it이야. 그래서 it is good for health. It is good for health. 똑같이 써줍니다. 그럼 지금
얘만 자리를 못 찾고 있죠? 어떻소? 그냥 문장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드는 건 간단해요. 그렇지만 문장에서 마주쳤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It is good for health to sleep well. 이런 구조가 보이면 아 뒤에 있는 게 진짜 주어니까 진짜 주어부터 해석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아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뒤에 누적되면 형용사도 배우고 부사도 배우고 이러면 헷갈리니까 꼭 확실하게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